자, 김재중의 동네 청년 오늘 게스트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에 있을 때 더 빛나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, 그리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멤버고 그리고 동생이고 친구인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입니다. 준수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준수입니다. 예~ 반갑습니다. 오! 야, 야, 이날을 고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. 뭔가 꿈만 같네요. 너무 꿈만 같지 않아요? 뭔가 감회가 새롭고. 맞아. 참 익숙한 듯한데 뭔가 되게 오랜만인 듯한? 그러니까. 그렇지 않? 맞죠? 되게 오랜만이잖아요. 혼자 일본에서 엄청나게 뭐 정말 TV만 틀면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렇게 또 이제 방송을 하는데 대단하다고 느꼈어요. 왜냐면은 그룹 시절에도 그 방송에서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한 그때 당시 저만큼은 완벽한 뭐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실력도 아니었을 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다섯 명이서 그것을 할 때도 참 뭔가 그래도 버겁다. 맞아, 할 때마다. 왜냐면 일본어로도 조심스러우니까 또 그러니까 예의도 지키면서 맞아. 또 말실수도 안 해야 되는 그런 거. 근데 또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미션 주어지듯이 매번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일본어가 너무 당연히 잘하니까 가능한 것도 있고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. 일본어 뭐 한마디로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방송을 잘하는 거랑은 또 별개 얘기니까. 맞지. 그치. 근데 그것도 그래서 그 방송을 일본어로 그것도 혼자서 사실 좀 힘들긴 했어요, 되게. 근데 나는 그 막상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스케줄이 나에게 온다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? 나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응원하면서도 와 진짜 대단하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사실 우리가 막 그룹 활동할 때는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뭔가 또 같이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말실수를 해도 그걸 놀려주면서 넘어가고 이야기가 또 되고 나가 됐죠 그게. 근데 그게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. 뭔가 그리고 한국 눈앞에 직관하는 호스트 김재중 그러니까 호스트로서의 김재중의 네. 모습은 어떤지. 난 솔직히 그 생각이 지금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물론 지금 단둘이만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 비기스트였나 비기스트 비기스토라고 했었나요? 저희가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. 맞아요. 순간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.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마주보고 뭐 이것저것 물론 일본어로 했었지만 그때 당시 라디오를 정말 우리가 몇 년 했었잖아요. 근데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맞아. 네네 뭐 그냥. 호스트이기도 하고 나랑 같이 그렇지. 어딘가 게스트로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치. 되게 그런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하긴 그걸 많거든요. 진짜 오래 했잖아. 진짜 오래 했죠. 그 토호 견문록그 아 해가지고. 맞아 맞아 네. 동방 견문록이라고 또 거기서 또 제가 또 아저씨 개그가 엄청 먹히면서 맞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리고 우리 준수의 귀염은 거품입니다. 언빌리 버블 아, 이걸 내 멤버가 해주니까 되게. 언빌리 버블. 그래도 좀 덜 창피하다. 아, 그치. 다른 호스트분께서 이렇게 해주실 때는 진짜 뭐 어쩔 줄 몰랐거든요. 약간 자연스러운데요? 우리는 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. 자주 했으니까. 뭐, 그럼. 예, 예. 어색하지 않아. 예, 어디 맞아요. 가겠냐고요. 그러네요. 오늘 우리 준수가 우리 나우 보따리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또 준수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. 근데 정말 제가 아까 이거 쓱 봤는데 네. 정말 싼 거는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. 액수가 액수적으로 그렇지, 그렇지. 좋은 걸로. 근데 좋은 이거 걸로. 정말 저 아무거나 골라도 괜찮나요?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뭐 혹시 이게 이제 뭐 수지타산이 안 말해서 재중이 형의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민폐니까 제가 아쉽지만 우리 동네 청년 오늘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아, 또 이해해 네. 주실 거라고 아낌없이 주셔도 됩니다. 그러면 가장 맨 네.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장 비싼 게 있더라고요. 아 뭔가요? 디카페인 VIA 플러스 마블 텀블러. 텀블러 스타벅스 거 스타벅스 제일 비쌉니다. 원초가 있어요. 48,000원 48,000원 괜찮은 거죠? 작가님 48,000원 왔어. 48,000원 역대 가장 비싼 거야. 좋습니다. 아 그럼요. 48,000원짜리 네, 아, 또 재중의 마지막 날인데 아, 좋아요. 뭐 이거 아낌없이
우리 네이버 나우에서 그럼요 전혀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게 그럼요 네. 그럼요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사연부터 마지막 사연까지 모든 분들에게 텀 4만 8천 원 상당의 스타벅스 텀블러를 전부 다 싹 다 모든 분들을 다 이걸로 좋습니다 역시 야 우리 밖에 난리 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막 자, 난리 났습니다 아, 예, 우리 막 PD님 막 박수 치고 예, 난리 예. 났습니다 아, 4만 8천 원 텀블러 바로 쏩니다 우리 당첨. 12,000 우리 12,000님 텀블러 야 야 이렇게 흥이 돋나 이렇게 어 텀 이 약간 우리가 뭐 자본 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약간 선물은 아 그럼요 그럼 사람들을 아, 먹는 것 또 물론 좋지만 그럼. 여기 먹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먹는 그렇죠. 것 먹고 나면 없어지는데 간직할 수 텀블러는 있죠. 이 텀블러 쓰면서 더군다나 요즘 또 환경적으로 그렇지 에코잖아요 개인 또 텀블러를 써야 되는 또 분위기도 맞아요. 됐고 세상이 됐고 네. 또 텀블러 쓰면서 이 네이버 나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. 우리 김재중 호스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? 이야 좋습니다. 저는 지금 집이 없어요. 예? 아 모르는구나. 어머 근데 인사한다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예 무슨 소리시죠 이거?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어, 어디서 주무세요? 뭐 잠깐 길바닥에 잠깐 거기 한남동에 예, 예. 거기 아는 형네 집에서 얹혀 살다가 오~ 지금은 이제 아예 뭐 좀 다른 데서 또 얹혀 살고 있는데 예, 예. 어쩌다가 또 이렇게 지금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고 있어요. 그 짐들은? 짐들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아, 맞아. 네 넣어놔가지고 아... 지금 그러고 있어요. 그래서 겨울 옷이 없어서 얼마 전에 쇼핑하고 그랬었어요. 어, 언제 그러면? 잘 모르겠어요. 예? 무슨 소리야 이거는? 일단 나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이게 참 이게 법이란 게 요즘에 또 예, 예, 뭐 부동산 예, 예. 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, 그렇죠 여러 가지. 야 이게 제가 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집을 싸게 경매로 예, 예, 예. 낙찰이 됐어요. 오, 너무 좋은데. 진짜 좋은 일이죠. 예, 근데요. 근데 그 잘 안 나가시네요. 원래 기존에 계셨던 세입자분이 조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좀 이제 늦게 나가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아 그래서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구나. 네 맞아요. 아이고 놀러 오세요 저희 집. 아 근데 뭐 묵어도 되는 건가요? 예. 묵어도 아, 그럼, 되는 건가? 아 진짜? 예, 예. 이런 거 왜 말 더듬지? 아 근데 이거야. 요즘은. 요즘은 내가... 제 친형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아 준호가 거기 있구나 잠깐 아... 조용히 약간 비슷한 아 그래 약간 지금 그런 걔도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구나 약간 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게스트룸 아 근데 난 솔직히 게스트룸 필요 없어 난 솔직히 소파나 예, 예. 소파 위에서도 상관없고 거기 나 거기 아 요즘에 예. 워낙 지금 날씨도 딱 선선하니 좋으니까 예예 예, 예. 거기 있잖아 너네 오, 뭐 자갈 깔려 있는 데 있지. 아 예예 예. 거기다 락구 같은 거 하나만 깔아줘 나 그럼 진짜 잘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더라고 와우 아 너 여기 네 드레스룸에서 자면 안 돼? 아니 거기 공기가 안 좋아 근데 방보다 좋아 거기가 그치만 아, 여러분 아시죠 옷에 먼지 아.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이게 또 재중의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부담을 주니까 아니 난 지금 되게 예. 예. 지금도 어차피 힘든 곳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가지고. 예, 예. 아, 오세요, 오세요. 아, 진짜요? 아, 그럼요. 오케이. 꼭 그게 아니어도, 또 우리 그, 게스트룸이란 게 있어요. 거기도 형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? 지금? 아니, 게스트룸 말고,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게스트룸이 또 있어요, 아, 따로. 그 건물 내에서 이용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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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. 뭐 그런 것도 당연히. 이렇게... 이용할 수 있어? 예, 예, 예. 대박이다. 아, 진작 얘기하지. 그럼 돈 안 들어가잖아. 예. 아, 나 거기 묵을 걸. 그거 공짜일 거 아니야. 아, 공짜가 아니죠. 아, 공짜가 아니야? 아니, 관리비로 나가는데 뭐 그 정도야. 관리비? 아야,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면 좀 적을 거 아니야. 적죠. 적지.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이 약간 그런 혜택 같은 거나 혜택. 예. 시그니엘만의 혜택. 나도 내 집을 입으로 이렇게 발설해 본 적이 없는데 참 당황스럽네 이거. 당황스럽네. 아 근데 예. 아 혜택이 있어야죠, 당연히. 예, 예. 아, 예. 아 근데 진짜 제가 한번 갈게요. 아 오세요 오세요 아 근데 진짜 저 너무 지겨워요 지금 미치겠어요 네, 내 집이 아니니까 나 너무 힘들어 아 근데 힘들지 당연하지 그게 뭔지 아세요? 뭐요? 비행기 어 나 그거 뭔지 알아 비행기 소리 설마 내가 비행기에서 우리 이렇게 잠잘 때 나오는 그 싱... 알아 비행기 안에서 그 한 번씩 띠 그 있잖아요 그 벨트 사인 같은 거 올리는 거 그래서 한 번씩 나오면 근데 그게 잠이 정말 잘 와요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제가 채널 드릴게요 그거 좀 이따 이거 아니야? 그래 그거 맞아요 이거 맞지? 그거 들으세요 혹시? 그래. 이거야 그 약간 이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네 이게 여러분들 잠 정말 잘 옵니다 이거 이게 제일 잘 저도
비 소리, 장작 다는 소리, 파도 소리 뭐 다 해봤는데 맞아 이게 있어. 어? 똑같은 거지? 오, 오, 야! 오, 뭐야 이거? 아, 똑같아. 아, 저... 어 아는구나. 그래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해. 저는 이제 그걸 안 들으면 못 잘 것 같은 그런 느낌? 어 맞아 이 소리 이 소리. 어 맞아. 근데 그, 저는 항상 그거를 빨리 감기를 해요. 안녕하십니까? 그냥 중간부터 딱. 그래서 중간부터. 중간 말고 앞에 그것만 없애고. 야 이거 알지. 그러면 정말 잠이 너무 잘 안.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둘이 같이 유일하게 둘이 같이 게임에 빠져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? 아이온. 내가 마법사였고. 그렇죠. 형이 또 앞에서. 전 수호였어. 수호였으니까 네. 또 우리 둘이 딱 전에 형의 네. 뒷모습을 보면서 형이 네. 성벽을 지키고 네. 난 뒤에서 또 마법을 뿌리고. 콤보가 진짜. 그때 장난 아니었는데. 저희 둘만 열심히 했던 거 알죠? 맞아 맞아 맞아. 나머지 다 같이 맞아, 하다가 맞아. 나머지 이제 한눈 하나 둘씩 그만두고 우리 둘이서 이제 거의 한 1년을 전 솔직히 그 아이온에 빠졌을 때 너무 겁이 나는 거야. 그때 우리 일본에서 했었다. 맞아. 일본에서 정말 우리 그때 맞아. 춥고 배고프고 힘드시 힘들었을 때 그걸로 위안 삼았지. 그걸로 위안 삼았죠. 맞아. 맞아 맞아. 그때가 무슨 뮤직비디오였지? 우리가 마이 데스티니. 오, 나 그런 건 기억 안 나요. 마이 데스티니 뮤직비디오 찍을 때 실내 대기실에서 우리가 노트북 가지고 계속 그걸 하니까 그 관계자분이 제발 이제 그만 좀 해달라. 제발 그만 좀 해달라. 둘이서. 아, 둘이서 아, 계속 하고 있으니까. 계속하니까 그걸. 근데 어떻게 우리의 가장 위안은 그거였어. 맞아. 아니 솔직히 뭐 언어를 뭐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.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어. 말도 안 그러니까. 통하니까. 그거밖에 없었지. 어. 재중 형이 데리고 가주면 어디든 좋죠. 어 진짜? 네 재중 형이 모든 걸 다 딱 준비해 주시고. 혹시 좋아하는데.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. 두 분의 여행 스타일. 내 우리가 이제 같이 여행보다는 이제 해외를 많이 스케줄이든 뭐든 갔었 떴던 기억이 훨씬 많지만 단순히 휴양지지. 근데 재중이도 휴양지 좋아하잖아요. 휴양 좋아해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그 그룹 시연에 둘이 좀 비슷했어. 어. 그러니까 우리 둘은 뭔가 액티비티한 거 경험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약간 호텔에서 좀 누워 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면 뭐 이렇게 행글라이더 뭐 하러 가자 하면 내 옆에 항상 형이 있었던 기억이. 아 나는 도전을 했었어야 됐어. 우리 둘은 약간 아쉽잖아. 경험해보고 맞아 맞아. 좀 조금 위험하거나 무서운 것도 안 무서워하고 일단 타보자. 일단 또 놀이기구 이거 무서워하는 거 제일 또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. 놀이기구 우리가 잘 타긴 했지. 그쵸?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는 액티비티한 거 혹은 이렇게 경험해보고 어디 이렇게 나가보고 하는 걸 맞아, 좋아했었는데 맞아. 그러고 보니까. 이 질문 듣자마자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내 옆에 형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거 맞고 이랬을 근데 그런 때. 게 있대요.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우리는 같이 있으면 항상 2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. 맞아. 똑같아요. 어쩔 수 없어. 아마 우리 둘이 똑같이 여행을 가면 똑같을걸요. 맞아, 20년 전이랑 맞아, 맞아. 똑같이 막 헤엄치고 막 근데 우리 거. 솔직히 나 지금 아까 화면 계속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둘이 진짜 관리 진짜 잘했다. 야, 우리 관리 진짜 잘했다. 형이 장난 아니지. 아니 너도 장난 아니야. 나 야, 우리 관리 진짜 잘했다 우리. 아니 누가 이 사람들을 이 나이로 봐. 우리 이거 욕 먹을 수도 있어요. 이제. 이거 안 먹어. 이거 괜찮아. 아 우리 이거는 솔직히 얘기할게. 이거 어디 올라가면 욕 먹는다. 아니 이거는 내가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게 이 만약에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나중에 또 이거 무슨 막 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네. 누군가가 올리면은 100% 그럴 거야. 솔직히 다른 아이돌 후배분들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. 나 여기에는 동감 안 할래. 아니 왜 안 늙는 거냐고. 나이를 왜 안 먹냐고. 그건데 그건 형이야. 아니야. 형이어서 그런 거고. 아니야. 그거는 너도야. 나 형 보면 똑같아. 어? 찌찌뽕. 그 하루만 네 방에 그때랑 똑같다니까? 너도 똑같아.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장미를 갖고 있길래 왜 형 장미야 이랬더니 내가 허그 때 장미를 갖고 나갔잖아. 그래서 그게 약간 시그니처 심볼같이 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저 일기장 좀 주세요 이랬거든요. 아 하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100% 얘기하는데 한 우리가 40 정도 되잖아 그때도 같을걸? 근데 형이 나보다 좀 더 뻔뻔한 건 있다. 야 뻔뻔하게 뭐 할 게 뭐 있어. 아 근데 형은 인정이지. 야 너도 인정이야. 너 인정. 아 감사합니다. 순수는 뭐 얘가 감사. 약간 얘가 눈이
약간 웃을 때랑 애기상이 안 없어진. 그래서 마음속 우리가 40대가 돼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. 형은 똑같은 것 같아. 나? 엄청 갑자기 엄청난 급격한 변화나 오. 이런 거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. 관리해야지. 오, 근데 진짜 뻔뻔하다. 어? 나 이거 못하겠어. 나는 이렇게 요거에는 저는 약간 결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. 아니 해야지. 왜? 이거는... 아니 아니 왜 그래. 제가 뻔뻔해요. 맞아요. 뻔뻔해요. 솔직히. 아 근데 형은 뻔뻔해도 돼. 솔직히 인정. 2003년 4년 5년 사이에 데뷔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진짜 우리 베스트 10 안에 들 것 같아. 안 늙은 사람으로. 아니 감독님도 지금 왜 웃으세요 근데?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. 우리들끼리는 자화자찬할 수 있는 거 아, 아니야. 그럼요. 아 그럼. 아 그럼. 그럼요. 뭐 그런 느낌으로 자화자찬했지.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늙지 않은 두 명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준수 씨와 김재석 씨입니다. 제가 이렇게 하겠냐고요. 아니,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 오랫동안 봐왔던 멤버이자 내 동생이 똑같잖아. 자랑할 만한 거 아니야? 난 자랑스러워. 난 딴 데 가서 얘기할 거야. 뭐 이제 뒤 다음 거 없나요? 하나 버전이 더 있어요. 뭐요? 흑백 버전이 하나 있어요. 예. 이 흑백 버전은 지금 귀여운 거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약간 카리스마 있는 멋있는 카리스마샤 카리스샤 카리스샤로 가는 거예요. 이거는 이것도 자 가보도록 할게요. 네.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